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최근에 차량 수리를 맡기면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이번 주가 세차하는 중인데 덕분에 제 차가 아닌 렌트카를 세차를 하게 되었네요. 힘겹게 내무부 장관님의 허락을 받고 렌트카를 세차하러 부산 사상이 위치한 워시큐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차장은 주차장 시스템처럼 입차부터 계산이 되어 출차 시에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차하고 나면 모든 게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는 세차장이고요. 짧게 세차를 하고 빠지는 세차인들에게는 적합한 세차장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음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시간은 단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이 나서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틈새도 하지 않고 실내도 세차하지 않는 실외 세차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가 아닌 렌트카다 보니까 대충 세차를 하는 느낌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 차량을 받을 때 조금 더러운 차량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금 오염도가 있는 차량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깨끗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오염이라도 있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파일렛 하이어엔 휠 클리너입니다. 녹색 케미컬이 특징이고요. 많은 케미컬을 도포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품은 나진 않았고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웠던 케미컬이었습니다. 세정은 깨끗하게 잘 되는 느낌을 받았었네요. 관련도 제거되었고 휠 세정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압수를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세차장입니다.
소리 제거제 같은 분무기도 도포하고 저는 힐클리너를 힐 제거를 하고 TAC 시스템의 블랙 블러드 제품을 타이어에 도포하고 갈변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까만 타이어에 필요한 부분이고 제품명 지역을 갈변 제거를 했습니다. 클리너도 가능한데 이 갈변 제거제이다 보니까 갈변 제거에는 갈변 현상이 진하게 나타나서 세정하는 시열이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제 세척장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고압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고압수 위에도 폼건도, 에어건, 그리고 하부 세척, 청소기 사용이 전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하지 않은 차량은 두 번 이상 여러 번 해야 깨끗하게 갈변 제거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타협을 하고 타이어 드레싱제를 덮는 게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철분 제거제는 같은 전동 분무기로 도포를 했는데 10분 이상 방치를 해도 보라색 철분 반응을 보지 못했네요. 철분 제거제 반응이 참 보고 싶은데 관리하는 행차량 개설을 해야 철분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차장의 장점이 220V 콘센트가 드라잉 존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장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폴리싱이라든지 유선 개인 장비를 사용하려면 여기 세차장을 이용하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린스하고 그 다음 스노우 폼을 도포한 뒤에 다시 린스한 다음 산성 케미컬인 TAC 시스템의 패치 폼을 전동 압축 폼 분무기로 도포하고 밑에 세차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세차장 폼건이 성능이 좋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품도 풍성하고 질도 괜찮아서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폼렌스로 도포한 느낌처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는 커플러가 없어서 폼렌스 사용이 안 되는 세차장입니다. 저 포함해서 최대가 있었고요. 주변 환경이 워낙 공단 지역이다 보니 좀 한적하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하는 손님이 없어서 앞으로 영업이 계속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TM 산타페 앞범퍼 그릴을 보고 제 차가 정말 세차하기 편하구나. 크기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편하게 세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차 베이 주변으로 알록달록한 바닥판이 깔려 있는데요. 오픈 초기에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된 이유가 바닥에 있는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신발에 거품들이 묻혀져서 세차를 하고 차에 타면 외태에 거품이 묻어나는 게 보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차를 하고 차를 빼면 바닥에 거품이 빠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잉 존에서도 공사가 끝나고 남아있는 그런 먼지들이 있어서 세차 끝나고 차에 타다 보면 깨끗한 매트에 먼지가 묻는 단점이 있는 세차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단점을 말하자면 실내 세차장에서 보니까 에어건 호흡이 전체적으로 울리는 문제가 아쉽긴 했던 세차장이었습니다. 케미컬인 택시폼을 그때 20으로 해석하고 도포를 했는데 거품이 만족스럽지 않게 도포가 돼서 조금 더 전동폼 분무기 사용하는 해석기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받은 미쉐랭킹 스파 카샴푸를 사용을 했는데요. 20L, 25ml를 희석해서 사용했는데 거품도 제법 나고 향도 되게 괜찮아서 다음번에 또 사용하고 싶은 느낌의 카샴푸였어요. 직구로만 구매해야 되는 브랜드이다 보니 선뜻 구매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사용해보면서 관심이 가면 구매해볼 의향도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꺾이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충격에도 약간 보호가 되게 반대로 뒤집어도 부서지지 않고 꺾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을 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 사이드미러를 한번 꺾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카 차량이라 코팅이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코팅은 되어 있었지만 조금 더 편한 드라잉을 위해서 소니 휠 코팅제를 루프를 제외하고 옆면과 보닛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도포를 했습니다. 습식 코팅제로 코팅을 하니 도장면에서는 발수가 크게 좋아지진 않는데 유리면이 발수 코팅한 것처럼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휠 코팅제니 휠에도 도포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드라잉 후 타월로 버핑만 해줘서 휠 코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I'm gonna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손짓 하나야 그대 원하는 걸 먼저 줄 수 있어 My superwoman yeah. Just 돌아온 엔진룸을 기대했는데 먼지만 뽀얗게 쌓인 엔진룸이라서 가볍게 고압수건을 레버를 당기지 않고 물로만 세척을 해줬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는 베일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껏 에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에어로만 드라잉을 할 정도로 오래오래 에어로 물개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타이어볼 글로스 타이어 코팅제를 사용했고요. 휠에는 소니 휠 코팅제를 도포하고 파울러만 도포를 해서 물기만 제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Since she got to get down with the girls do a song Took till now but she found what she lacked and she laughs Cause a girl made the last too strong It's a goal to get lit, she floats when it hits Been a minute now, she knows she missed this And told her sis this, I'm not limited by anyone Already got my tattoo pick Your new tattoo. 저도 지금 아직 세린이지만 세린이 시절 세차를 시작할 때 두세 번째로 산 타이어 코팅제인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그로스브로의 딥블랙 타이어 코팅제입니다. 써서 썰로 줄지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서분통에 남아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SUV에 플라스틱 트림을 모두 코팅을 했습니다. 글로스 브루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용하지 않은 원인이겠죠. Bring me in love, pour it down on me. Let me feel your heart and your energy. Love from above. We living in the glory days. Sun's not enough. No, I need you with me anyway. Shine on me, baby. Make it hard to stay inside. Yeah, is it crazy? I want you with me all the time. And when it's freezing, I'm dreaming for you. SUV 차량 외부를 세차를 하다 보니 크게 느낀 건 플라스틱 트림 그리고 오염물이 묻어있는 휠하우스 같은 포인트라 휠하우스 코팅도 아담스 언더캐리지로 코팅을 했고요. 플라스틱 트림도 진득한 까만색 색감을 진하게 만들어주게 코팅을 하고 나니 세차를 한 느낌이 더 많이 들었고요. 엔진룸에도 도포하고 타월로만 닦아주었습니다.
Living in the glory days. Sun's not enough. Don't need you with me anyway. Bring me your love, pour it down on me. Let me feel your heart and your energy. Your love from above. We living in the glory days. Sun's not enough. Don't need you with me anyway. Baby, you're a star. I love it. You know that you are. I love it, love it. Sunsets from afar, you love it. Rides in the car, you love it, love it. When I lay with you, all the way with you. Maybe stay with you, cause baby you, you keep me comfortable. 그리고 차량에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 스티커를 제거하고 남은 스티커 자국을 카프로 타르 제거제로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목소리) 현재는 손님이 많이 없어 총 두 동 중에 한 가지 동선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더 많아져서 추가적인 세차 동선도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 외부 도장면에는 생각보다 수월이 없어서 자동세차로 관리하지 않고 손세차로 관리하는 렌트카 차량인 걸로 추측이 돼서 보닉스 블렌드 블랙 에디션 제품으로만 도포하고 버핑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쫀득쫀득거리는 광이 특징이 블렌드라서 왁스 도포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엔진룸 코팅할 때 스프레이가 유리창에 튀어서 드리킹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정제로 안쪽 바깥쪽 유리를 세정했습니다. 차가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10시에 도착을 해서 새벽 2시 정도에 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총 4시간 소요가 됐는데 촬영까지 생각하면 정말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촬영이 없었으면 아마 한 2시간 컷으로 마무리를 한 세차였고요.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잔사도 남아있고 물기도 남아있지만 제 기준으로선 이 정도 세차를 렌트카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경험이었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차에 인식을 해서 출차에도 인식해서 주차요금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출차를 할 수가 있었네요.
야간과 낮에 시작하는 요금이 좀 다르고요. 제가 이용했던 밤 10시 기준으로는 최초 29,400원이고 그 이후로는 20분에 2,000원, 1시간에 6,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될 것 같네요. 일 분빈 주말과 그리고 낮 시간대는 첫 20분 요금이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5분당 500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밤에 이용하는 세차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오랜 시간 세차를 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세차자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신 분들한테는 유용하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차자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세차고 매트 다 더러워지겠는데요? 맞죠. 네, 이게 진짜 제일 단점이에요. 야, 실내 세차를 안 해서 막 정지. 여보세요? 요거 지금 제 차량 번호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어요. 네네. 아, 네, 맞아요. 그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차량 번호 네 자리 입력하면 돼요? 세차장에서 차량 번호 인식이 안 돼서 출차할 때도 제가 계산이 되지 않고 24시간 상담원과 통화 연결해서 다행히 출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렌트카 차량으로 세차를 해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